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새만금에 왔습니다. 여기 새만금 잼버리 공원이죠. 여러 나라 국기를 걸어놓고 성대한 행사를 3주 전에 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태풍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조기 종료되고 이렇게 폐장이 됐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이 데크길도 사람들 못 내려가게 밧줄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새만금 간척지, 저기가 세계 잼버리 대회를 연 그런 대회장,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넓죠. 거의 뭐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데, 실제 저 앞쪽은 바다고, 이런 성대한 행사를 한여름 뙤약볕 8월 초에 치렀습니다. 여기 간척지죠. 여기 보면은 진짜 허허벌판입니다. 지금 텐트하고 시설들은 다 철수를 했는데, 한마디로 풀밭입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는데, 야, 여기서 텐트를 치고 행사를 또 했다는 게 이해가 잘안 됩니다. 여기 지금 콘크리트를 지금 철거해 가지고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막 쌓아 놨는데, 아마 저거는 샤워장 바닥을 다 뜯어낸 것 같습니다. 잼버리 총 예산, 직접 예산입니다. 1,171억 원. 와, 어마어마하죠. 예,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게 이제 사업비인데, 656억 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많이 갔답니다. 총 예산에서 참여자를 나눈 인당 대회비용은 270만 원입니다. 그럼 12일 동안 했으니까, 하루에 1인당 20만 원 넘게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직접적인 예산 외에도 11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8천억. 우리나라 지금 공항이 14개나 있는데 또 공항이 필요하나요? 조그만한 외국 한개 주밖에 안 되는 나라고, 그리고 뭐 고속도로, 항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다행히 이 잼버리 대회 실패가 되면서 그 예산 거의 80%가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야영지로 내려와 봤는데, 지금 시설 철거는 다 하고 청소도 했다는데, 가보니까 아직 이렇게 쓰레기들이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온 음료죠. 예, 포카리 땡땡. 이게 엄청 더우니까 마실 수밖에 없죠. 예, 처음에는 물도 부족하고, 뭐 샤워실, 화장실도 부족해가지고 엄청나게 무더위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물통도 저렇게 예, 버려져 있고, 저기 머리에 쓰는 작은 그 차광하는 우산이죠. 예, 저것도 버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이거 뭐 나무도 한개 없고 완전 뙤약볕에. 8월 초에 제일 더울 때죠.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이 행사를 또 여기 평지 간척지에서 했습니다. 여기 먹다가 남은 간식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 철수를 했죠. 이게 여러분들 뭐 뭐라 할게못 됩니다. 왜 행사자들이 이 쓰레기를 그대로 버려 놓고 도망을 갔느냐 이러지만, 실제 거기 열사병 걸려 가지고 뭐 사람이 거의 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더위에 겨우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도시로 다 이동을 해서 행사를 마쳤죠.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 이런 거뭐 챙기겠습니까? 침 택받아 뭐 욕하겠죠. 한국 진짜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뭐 칼을 갈았을 거 아닙니까? 이 손님을 모셔다 놓고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 풀밭에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처음에는 간식도 안 줬다는데, 예, 이거 견과류 과자죠. 과자 한 봉지 이렇게 확 지급을 해놨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잼버리 예산으로 해외 유럽 여행 간 공무원들, 그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죠. 예,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여기에다 강제로 텐트를 치고 야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약하다 싶으면 이제 삼청교육대처럼 예, 목봉 들고 목봉 체조도 하고 정신교육을 시켜야지, 어디 세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서
돈을 쓴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행사 때 예, 텐트 치는 장소인데 보십시오. 저 풀밭이죠. 야, 저기 뭐 찐덕이나 이런 거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기에다가 치고 여기 비가 와가지고 지금 완전 뭐 논이 됐죠. 예, 섭지처럼 변했는데 여기에 데크도 하나 없이 저렇게 파레트 위에 텐트를 쳐놨습니다. 태풍이 올 줄 몰랐을까요? 우리나라 8월 달에 폭우하고 태풍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이리 진흙탕 뻘이 됐죠. 당연하죠. 난 처음에 이 머드 축제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도 부족해요. 야, 저게 뭡니까? 어디 소 사육장에 소 물 먹이는 것 같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외국 사람이 딱 서가지고 하, 황당하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포기도 없습니다. 간척지라 가지고 나무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파레트 그늘에서 숨어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무더위에 지쳐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뭐 겨우 그늘 찾아 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죠. 저기 보시면은 방수포를 깔아 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이렇게 저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용도가 뭐냐면 여기 평지니까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꼬랑을 팠죠.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모아가지고 그 또랑에 고인 물을 이 저수조에 펌프로 해가지고 여기 보관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또랑물을 이쪽으로 끌어다 넣어 놓은 겁니다. 저기 보면 양수기도 있고. 야, 어찌 이런 장소에다가 배수도 안 되는 이런 평지에다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는 무슨 관광농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우스 파이프 박아가지고 우리 공원 같은 데 보면 이래놨죠. 예, 조랑밭 같은 거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옆에 줄콩을 심어가지고 여기서 무더위를 피해라고 이렇게 야자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저기 보십시오. 차광막도 햇빛이 차단이 안 되고 저렇게 더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잼버리 대회 상황실이 차려졌던 그런 부지인데 지금 텐트하고 이런 거 의료 서비스 시설 다 철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쓰레기들입니다. 이 민간인들 회사에서 지원을 와가지고 몇백 명이 와서 치웠다고 하는데 아직 이처럼 많은 쓰레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가림막인데 이거 보십시오. 중국제. 이것도 중국 싼 그 이 물건 구매해 가지고 또 예산을 또 얼마나 빼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실 지금 현수막도 이렇게 뭐 말아서 처박아 놨습니다. 예산 1100억. 야, 참 멋지게 빼먹었습니다. 이 허브 얼판에 예, 맨 땅바닥에 진흙바닥에 텐트 치고. 야, 그 어마어마한 돈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해외여행 간 공무원들 이 쓰레기 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내놨습니다. 야, 진짜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배수가 안 되니까 지난 태풍이 왔죠. 그래서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또랑을 파가지고 지금 배수를 하려고 막 해놨는데 이게 또랑만 파면 물이 빠집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 건물도 우리 또 세금 480억을 들여서 잼버리 센터로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잼버리 행사 때 이 건물을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바로 옆에다가 텐트로 간이식으로 상황실을 차려 놓고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돈이라도 썼으면은 공기라도 맞추든지. 지금 여기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있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입니다. 야, 여기 멋지죠. 야, 어디 뭐 백스코나 이런 전시장 같죠? 예. 여기에다가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기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은 그 진흙벌에 처박아두고 자기들은 이런 깨끗한 시설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손님을 접대를 잘해야 나도 그 손님한테 대접을 다음에 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산 1100억 우리 혈세 다 빼먹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부족하죠. 부실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